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 또 죽임 당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묵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우리 같으면 저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을까, 견뎌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지요. 뭐 그 누구라도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그만큼의 고난을 잘 그렇게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큰 고난을 당하지는 않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파도처럼 끊이지 않고 밀려오는 그런 고난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안할 때는 다 이 고난도 이기고 그럴 것 같은데 막상 고난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감사기도도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해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잘하던 기도도 안 나올 때도 있고 찬양을 들으면서도 그 찬양의 가사말을 우리가 의심하게 될 때도 있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 목사님은 이런 고난 안 당하셔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서 자기의 고난의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은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뒤죽박죽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마다 보면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 가는가 사람들마다 다르더라고요. 평안할 때 나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오면 나는 못합니다. 그러던 사람도 막상 고난이 닥치면 그것을 잘 극복하고 견뎌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크지도 않은 문제에 쉽게 넘어져 버리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고난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욥이죠. 욥. 이 욥은 그 참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욥은 그런 엄청난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그것을 볼 때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번 오고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마치 진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공격. 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 공격이 맞다는 거예요. 한 번 몰아치면 정신없이 이렇게 우리가 엎치고 겹쳐서 그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건데 근데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많던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어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충격이지요. 근데 자녀들을 또 잃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도 아주 심한 질병 가운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아내가 가장 정말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돼야 될 그 아내가 옆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잘 견딥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저주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혼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욥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 왔는데 그 친구들조차도 위로해 주러 왔으면서도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딱한 형편을 보니까 뭔가 아주 숨겨놓은 큰 죄가 있어서 이렇게 심한 형벌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욥에게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고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이 욥에게 하는 얘기는 너가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욥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위로하러 와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이제 가라. 뭐 그럴 정도로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충심어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핀트가 안 맞는 거죠. 너 죄 때문이야. 너도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뭔가 죄가 있을 거야.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죄로부터 오는 형벌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보게 될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욥은 이런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모든 문제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세상 지식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세상의 그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난을 이긴 이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기에 욥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 세 가지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첫째로는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봤다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욥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처음 내가 딱 보는 입장에서 이 문제는 큰 문제야. 내가 죽게 됐어. 이건 아무도 해결 못해. 그러면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가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주 단순하게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해버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없는 문제. 욥은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봤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육신의 눈을 감고 신앙의 눈으로 그것을 볼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철저하게 신앙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렇게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참 어이없는 얘기가 있는데,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사람이 가끔가다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경우 가운데 어처구니가 없는 건 뭐냐면 깊지도 않은 물에서 빠져 죽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리까지밖에 안 오는데 물에 빠져 죽는데요. 여러분 이해가 잘안 되죠. 그냥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면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 얕은 물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물을 많이 먹고 그 익사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두려움이 닥치면 이 우리의 판단하는 기준을 마비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요. 작은 것도 커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그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 신앙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보게 되어질 때그 문제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신앙으로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섰어요. 모세가 12명의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그 땅을 보고 오너라. 그 땅을 똑같은 땅을 보고 왔어요. 좋은 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이미 주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임자들.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저 땅을 취하려고 그러면 저 지금 살고 있는 저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사람들을 볼때그 사람들이 키도 크고 힘도 세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죽을 겁니다. 어떤 이 싸움에 어떤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따져보면 그 사람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메뚜기는 거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지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괜히 상대방이 세 보이는 거죠. 싸웠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건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람들을 보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밥. 거인으로 보여. 누군가의 눈에는 거인으로 보였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왜 밥으로 보였을까요? 밥은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두렵습니까? 밥 먹을 때 두려운 사람 없어요. 밥은 그냥 맛있게 먹는 거잖아요. 그죠? 밥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밥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문제로 보여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작은 문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문제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는 문제의 크기가 어떠하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크기가 어떠하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내 마음의 크기를 이내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내 자신이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작아질 수밖에 없어서 그걸 이겨나갈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신앙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내 앞에 있는 큰 문제가 작아 보인다는 거죠. 골리앗과 싸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누가 크고 누가 작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골리앗은 엄청 큰 사람이고 다윗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골리앗이 작은 사람이고 다윗이 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싸워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눈을 뜨고 보면 자신이 없어요. 이걸 해도 안 될 것 같고 저걸 해도 안 될 것 같고 내가 저 수많은 저 똑똑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며 저들이 나를 다 이렇게 연합해서 공격해오면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감고 신앙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를 돕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이 닥치는 이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이 고난, 엄청난 이 고난을 어떻게 봤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게 무슨 훈련입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욥은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이 이것은 지금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순금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순금은요, 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천도가 되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수도 없이 해야 돼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그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나의 그 불순물들이 다 타 없어지고 오직 금만 남는 거예요. 이걸 정금이라고 얘기하죠. 정금의 가치는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뜨거운 곳에 들어갔다 나와야 정금이 되는 거지 바로 캐면서 정금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심한 이 고난의 과정을 이 정도쯤 되면 이걸 어떻게 훈련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남은요. 전쟁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훈련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욥은 자기의 이 고난을 전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은 유익이 있죠. 훈련은 과정을 거치고 나면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정금이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운동선수들은 이 유익을 알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여름이든 겨울이든 땀을 흘리면서 이 훈련 과정을 자청해서 그 훈련 과정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훈련 과정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는 그런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끝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긴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또 말씀드려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나에게 닥치는 고난이 우연히 왔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감당케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정금 되기 싫어요. 그냥 편하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이런 고난 싫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살면 좋잖아요. 그냥 편하게 살고 그냥 가면 좋겠어요. 정금 난 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걸 원하면 그렇게 살아라 그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와서 어느 날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나 이제 학교 안 다니면 안 돼요. 학교 갔더니 너무 힘들어요. 친구 사귀는 것도 힘들고 선생님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하루하루가 아주 죽을 것 같아요. 나 이제 그냥 집에서 편하게 좀 잠자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그래라 그러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 네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포기를 하느냐.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가잖아요 결국. 근데 그 뒷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프지요. 안 보냈으면 좋겠지요. 그렇다고 그렇게 어깨가 처져서 가는 아이를 보고 아무개야 아빠가 잘못 생각해서 와 오늘부터 학교 다니지 마 이러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쳐야 될 그 과정들 힘들지만 거쳐내는 걸 통해서 아이가 강해지는 거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요. 정금이 되고 순금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고난이 닥치면 우리가 늘 묻는 질문이 뭐냐면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수도 없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라는 질문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왜? 라는 질문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단련하시는 과정이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잃는 것도 있겠지만 얻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긴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내가 작정한 일들이 있으면 그거를 어떤 환경에 오더라도 지켜나가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이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되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잘 믿어봐야 소용없어. 내가 기도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다 해봤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오잖아. 믿어봐야 소용없어. 나 이제부터 세상적으로 나가서 세상 되는 대로 살아갈 거야. 이러고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덜어 있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욥기서를 보면 사탄이 욥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탄이 욥을 왜 공격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종 욥을 봤느냐? 참 이렇게 순전하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욥을 본 적이 있느냐? 사탄이 버럭 화를 내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뺏어 가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떠나갈걸요. 그래가지고 욥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하나씩 하나씩 사탄이 다 뺏어가고 공격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사탄의 계획대로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욥은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포기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욱 간절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는 이 과정을 통하고 나니까 결국 마지막에 욥기서 42장에서 욥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귀로 듣는 신앙, 그래서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이 지식적인 차원의 신앙생활과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신앙생활의 체험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들어도 결국은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그 신앙의 수준의 차원에서 내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떤 위대하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눈으로 보게 되었다.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의 깊이 가운데로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가 이런저런 고난이 올 때 이런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여기시고 그래서 더욱더 내가 지키던 그 신앙생활에서 그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난이 왔는데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함만 못한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끝까지 견뎌나가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끝나고 승리로 끝나고요. 정금이 되어지러 가는 과정으로 이 모든 고난이 한순간에 변화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안타까운 점은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평소에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다가 갑자기 안 보여요. 그래서 왜 안 보이시냐 물어보면 아 지금 사업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속히 이 문제 해결하고 오겠다고.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틀린 얘기라는 거 아시지요? 틀려도 엄청 틀린 얘기예요.
오히려 교회를 잘 안 나오다가도 문제가 터지면 교회 와서 엎드리는 게 이것이 신앙인이지요. 왜? 하나님이 정답이시니까. 결국 내 문제 풀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푸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푸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더 예배를 한 번 드리다가 두 번 드려야 되고요. 오히려 내가 말씀을 한 장 보던 거를 두 장씩 봐야 되고 기도 10분 하던 기도를 20분씩 해야 되고요. 오히려 더 신앙생활에 철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 신앙의 그 삶 가운데로 돌아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 어려움과 고난이 왔다고 해서 신앙생활 지키던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요 가야 할 길을 갔다는 거예요. 어려운 고난이 와도 가야 할 길을 갔고 좌로나 우로나 내 걸음이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겼어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해답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욥의 고백을 읽으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욥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먹는 이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다 하는 얘기가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다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욥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어려움과 시련,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면 왜라고 묻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요.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답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해답이 되시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끝까지 내 신앙생활 하던 거 기도의 시간, 찬송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예배의 시간 소홀히 하지 말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욥이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 신앙의 본질은 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욥. 이게 욥의 위대함이죠. 오늘 13절 14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신 분이시죠. 누가 능히 돌이키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게 작정한 것, 계획,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신앙 아무 문제가 없을 땐 이렇게 고백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내가 지금 죽게 된 마당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내가 어려움 가운데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 그러고 이젠 더 못 살겠다 그러고 매일 눈물로 원망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르세요? 이르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겠죠.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시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터지면 하나님 나한테 이르실 수가 있습니까? 배신감 느낍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배신감을 느낀다 그러면 그건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생명,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뭐 좀 하다가 조금 일이 안 풀린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이것이 어떻게 믿음일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믿음은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옛날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우정에 관한 거 친구 간의 신뢰를 지키는 거 이거 중요하다. 신의를 지켜라. 그래서 그런 연극도 있었어요. 한 사형수가 죽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아프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사형 당할 날짜를 받아놓고 내가 이때까지 돌아올 테니까 아프신 우리 부모님을 좀 만나고 오게 해달라.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안 하는 거죠. 너 지금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놔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와서 내가 그럼 대신 볼모로 잡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안 오면 내가 친구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형 당일날 친구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넌 속았어. 그렇지만 너 친구 대신에 네가 죽어야 된다. 그러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순간 친구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 내가 여차저차해서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왕이 그걸 보고서는 참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나온 그 사형수나 또 그 친구를 대신해서 죽겠다고 자처하고 서 있는 친구나 보니까 그 우애가 얼마나 깊은지 너희가 이런 정도의 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형수 너도 이렇게 사형을 이 사형죄에 해당하는 거 오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사면을 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영국으로 이렇게 보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결국은 신의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이로구나. 그랬던 기억이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뭐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같고 근데 오늘날은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 절대 친구 믿지 마라. 응? 쓸데없는데 나서지 마라. 우리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너 절대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뭐 대신 죽겠다거나 뭐 신의를 지킨다거나 이런 소리는 하지도 말아라. 이게 요즘 세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무리들다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틈에인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을 선을 그어놓은 거죠. 하나님 절대로 내가 이 이상은 못 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절대 믿지 말라고. 절대 믿지 말라. 그 얘기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못 믿어. 하나님을 하나님하고 요즘 말로 밀당을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하다가 어라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시네. 이 정도 되면 내가 이제 안 믿어도 되는 거지요. 한번 해보자는 거지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의 신앙이냐 이 말이죠. 이게 진짜 신앙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욥은요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뜻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기의 생명을 잃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이 오늘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 바벨론의 위대한 왕,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잖아요.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여기 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다 죽게 만들겠다. 이런 칙령을 내리니까 다 두려워서 절을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니네 절 안 하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이렇게 바보스러운 얘기가 또 있겠습니까?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릴 것입니다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풀무불 속에 나를 건져낼 줄 믿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안 건져내 주셔가지고 내가 그 풀무불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라 그러지 말았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참 대단한 결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적당히 어느 선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어느 선이 되면 내가 발을 빼야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어느 정도나 신뢰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이기느냐 지느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십니까?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바라기는 내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생명을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작정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보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욥의 신앙 본받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